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눌린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며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와 나의 가정의 생존이 아닌 위대한 사명을 갖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통역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7월 27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구원을 전달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화해의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우리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왔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데려오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책임은 천사들이 아닌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사들의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일은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할 수 있게 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밑줄 친 7절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천사가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에게 보내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천사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그가 시몬 베드로와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땅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생의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알려지게 하고 그분의 왕국이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을 특별한 사역자들의 역할이나 대단히 은혜를 많이 받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화해케 하는 사역 안으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과의 화평을, 그분과의 화목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데려오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미케 하는 어둠을 결박하고 그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져야만 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자들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서 몇 시간씩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몇 시간씩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며 그리고 돈을 벌고 재능을 발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내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결국 영혼을 얻어야만 되고 이 구원의 메시지, 화목케 하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인도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을 위해 예비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교제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탁월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이 일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복음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복음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